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시장을 통제의 대상이고 개입의 대상,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선이고 또 정이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을 통제로 삼았던 사람들이 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념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회에서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게 되면 경제가 박살이 나고 민생이 되게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존재인가는 지금 여러분께서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서 산더미처럼 부정선거 증거가 축적되었지만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자신이 봐야 될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줄기차게 그냥 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란 신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이 아주 무섭습니다. 자신도 파멸시키지만 공동체 전체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으로 무장하고 고집불통이고 또 틀린 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망하는 길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잘못된 신념으로 무장해서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쇠락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씨가 권력을 또 쥐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필적하거나 능가할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시장에 개입하라. 시장에 간섭하라. 시장을 통제하라. 타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라. 뭐 이런 게 계속 이어지게 됐죠. 이렇게 시장과 전쟁을 벌리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가 속출하게 됩니다. 어쩌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연령대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가장 많은 표를 줬던 40대, 50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은 선의를 갖고 시작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좌파 정책이 대부분 가는 궁극적인 그런 도착지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부작용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몰랐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훤히 예상 가능한 그런 부작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들만 모르는 것이죠. 좌파 신념에 그냥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사람들은 별짓들 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아, 저 양반들이 저 짓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를 이런 걸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경제 이론을 동원하게 되면은 대개 어떤 정책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테니까 어떤 피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탈원전을 쓰면 공기업을 비대화시키면, 부동산을 옥죄게 되면,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들이죠. 오늘 신문에는 시장에 대한 통제, 시장과의 전쟁에 도입한 문재인 정권, 좌익들이나 좌파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골병들게 만드는지 세 가지 기사에 저는 주목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개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다. 9월 12일자 중앙일보의 김원 기자의 기사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임대차법의 또 다른 저주. 서울 임대차 아파트는 40%가 월세로 전환되다. 이 제목입니다. 내용은 지난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서울 아파트의 40%가량이 월세 혹은 반전세 행태였다. 유례가 없는 사상 최고 수준의 월세 비중인데 지난해 7월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되고 있다. 저희 회사는 아주 단호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임대차법을 문 정권이 밀어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장과의 전쟁을 치른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월세,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 그리고 그 다음에
자가주택 소유로 이뤄지는 사닥다리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좌파 정권이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말았습니다. 40대와 50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들이 지지했던 정권이 그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그들이 또 다른 그런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법이 얼마나 악법이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낳게 될지를 그렇게 많이 경고했습니다. 결국은 문 정권이 40대, 50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입자로 평생 살아가라는 겁니다. 월세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 정권이 한 짓입니다. 그게 좌파 정책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나라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가 낳은 역설입니다. 이것도 다 예상했던 겁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 것이다. 절대 지금 해서 안 된다.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9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안대규, 민경진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낮에는 용접을 하고 밤에는 배달을 한다. 당사자들은 이렇게 한탄한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쉰다. 기사의 제목입니다. 급여가 1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줄어드니까 조선과 뿌리 산업에서 4만 명이 떠났습니다. 주 52시간의 쇼크, 생산 현장의 인력난 가속, 남은 자 잔업수당 사라지자 투잡, 쓰리잡이 일상화되다. 떠난 자와 일당 높은 건설 프렌트 업종으로 이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문 정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정책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그냥 괴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지난 9월 10일 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일대는 퀵서비스 배달 대형용 오토바이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사내 협력사 직원들이 퇴근하고 투잡에 뛰어들기 세워둔 것이다. 한 협력사 A 대표는 주 52시간 근래제로 평일 잔업 주말 특근 수당에 줄어들자 야간 투잡에 주말 쓰리잡까지 뛰는 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당이 30%가량 높은 건설 및 프렌트 업종으로 이직하는 인력도 상당수입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주 52시간제 여파로 조선업계와 뿌리산업의 고용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이 대거 투잡에 뛰어들거나 생산 현장을 떠나는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저 예술은 무지한 자들이 행한 무리한 정책이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잔업이 없어지니까 부족한 임금을 채워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투잡, 쓰리잡으로 근로자들을 그냥 내모은 겁니다. 실질 임금 감소에 대한 경고가 계속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걷어내리는 야심이 없다면 형편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절대로 쓸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이야기.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모든 정책이 이념화되니까 전문가들이 경고하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모든 정책을 그냥 까라면 까는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 다음 또 기사입니다. 급증하는 공기업 적자입니다. 9월 10일자 동아일보의 구특교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한전 올해 4조 적자, 코레일 올해 1조 적자, 올해 공기업 적자 총 6조 7천억. 적자 전망 작년에 두 배로 증가하다. 관련 기사는 올해 주요 공기업 15군데가 총 6조 7천억 정도의 적자를 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 손실분이 4조 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도 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해설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급등했을 것이고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관련 회사들의 적자가 급증했겠죠. 결국 이들 적자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울 겁니다. 어려워지는 나라는 대부분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10명이 해야 될 일을 20명, 30명이 하도록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또 조세뿐만 아니고 준조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무리수의 이면에는
바로 4.15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양산되고 그들이 악법을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떤 종류의 견제나 이런 장치가 없는 겁니다.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선거제도 하에서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들이 아무런 견제 없이 그냥 입법 권력을 독점해서 그냥 법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킨 겁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선거 부정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예로 살지 않으면 하루속히 국민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권력 교체가 가능한 그런 정상국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4.15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것을 자기 문제처럼 관심을 가져야 이런 피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수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냥 신문을 보다가 제 눈에 그냥 포착된 것이 세 가지 사례인데 이게 다 그 뿌리는 뭔가 하니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국민에서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야가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팽팽하게 긴장하고 견제했으면 어떻게 주 52시간 제도를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임대차 보호법을 다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탈원전을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없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